입사일을 이용해서 오늘까지의 근속년, 개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G4에 커서 놓고요. 이꼴 입력합니다. 근속이나 재직 관련된 함수는 dated if 함수입니다. 이곳에 입사일 F4 구분하고 오늘까지니까 today 함수 불러옵니다. 가로 닫고 구분하고 근속 연이니까요. 이어에 y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그 다음 괄호 닫고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근속년이 나왔습니다. 근속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수식에 개월 m months 입력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수식으로 입력합니다. F4 구분하고 today 함수 괄호 닫고 구분하고 이 자리에 m을 입력하면 됩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근속 1, day를 입력합니다. d 바꿔줍니다. 수식은 같습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 d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데이티드 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근속년, 개월, 근속일을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